아, 나 계단 만들어 놓고 이러고 에헤이, 넌왜 여기 와 있어? 나도 정거장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 정거장 어떻게 만들지? 배워야 되나? 정거장. 나는 못 만들어. 그지 같은 거. 아직은 뭐안 된다. 메인캐 합시다, 메인캐. 지금은 쩔수 없어요. 메인캐 해야 돼요. 각성. 해독한 좌표 지점에 도달하기. 근데 메인캐 위치가 뭔가 뜨진 않거든요, 지금. 그죠? 잠깐만요. 바로 근처에 보텍스 큐브 있으니까 저거 좀 먹고 가자. 하나밖에 없어? 야이씨. 뭐 이렇게 짜? 쟤본적 없어. 쟤 거대 쥐 같다, 생긴 게. 우주 트럭 기사. 얘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얘가. 야, 여기 되게 깊네요. 여기 우리 집 거기로 이어져 있는 데 아니야? 우리 집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하나 있거든요. 내가 그걸 메워버렸나? 메워버렸나 보다. 그러면 다시 돌아서 갈게요. 아, 여기다, 여기. 여기가 올려다 보이, 아,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퀘스트를? 저기로 가는 건가? 아, 우주정거장에서 얻은 코드 해독하기. 이거네. 아, 맞다. 아까 기지 컴퓨터 가랬지? 그걸 까먹고 있었네. 여행자가 자기들의 날개를 찾았네. 우리를 향해 날아와 별들 사이에 자리를 잡으라. 어디로 가라는 기야? 일단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 삐리? 그러면은 뭐랄까, 재료가 이거저거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재료를 좀 가지고 갑시다. 우리 행주님 집으로 가서 그렇죠, 귀엽죠? 일부러 땅딸막, 제일 땅딸막하고 제일 뚱뚱하게 했어요. 좀더 키워. 자, 우리 행주님 집에다가 보텍스 큐브 다시 넣고, 저건 어차피 안쓸 거란 말이야.
이것도 일단 넣어두자.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니까. 빛을 내는 광물도 일단 넣어두고. 금? 금을 내가 지금 쓸까? 안 쓰지 않을까? 순패 넣고, 금 넣고, 코발트도 넣고. 아니야, 코발트 쓸지도 몰라. 들고 가보자. 귀산염 가루도. 농탄은 뭐 굳이 안 들고 가도 되지. 소금도. 순패 냅둬. 파라피늄 냅둬. 금? 아니야. 암모니아? 구리? 구리. 구리까지만 들고 가보자.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디서? 여기 경비병 세워두셨나? 형주님? 어? 야 포탈! 아! 집안에 있지? 야 맨날 까먹어. 뭔 소리야? 이거죠? 어. 타고 날라가서 메인 퀘 깨고 우리 제트팩 업그레이드 같은 것 좀 해봅시다. 사실 지금 빨리 그거 나노 로봇 그거 모아서 제트팩 저거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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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서 일단 세이브 한 번만 하고 혹시 게임 꺼질 수 있으니까. 플스5는 4때처럼 게임이 잘 꺼지니까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자주 세이브가. 어이구! 자주 세이브 해주는 게 좋아. 저기로 가면 되겠다. 출발! 1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행성 이동하는 게 막 실제 시간으로 1분 걸리고 어떤 거 막 5분 걸리고 이런 거 되게 짜증날 수 있는데 이 게임은 그래도 이렇게 펄스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거 타고 가면 나는 키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니까 이때 뭐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커피를 한 잔 타온다든지 그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냥 모바일 게임 자동기동처럼 난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레데리의 자동기동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펑의 자동이동이 없는 건 되게 짜증이 났었다 뭐 그런 거죠. 짜증난다기보단 좀 불편했다? 편의성을 내다버린 그런 느낌? 요즘 세상에 자동이동이 있어줘야지 얼마나 좋냐고. 조난 신호의 가능성. 어? 뭐야? 뭐지? 진짜 조난이네? 막 박살나 있는데요? 독성이 64야? 유독가스가 엄청 많네요 여기. 어 야 좀 멀다. 아씨 좀 멀리 했다. 이러면 왔다갔다 하기 되게 귀찮거든? 그냥 다시 타서 추진기 연료를 좀 쓰겠지만은. 아 여기 내리는 데가 딱 있었네. 젠장 딱 맞춰. 그냥 다음부터 좀 더 주의 깊게 내리는 걸로. 주의해서 내리는 걸로. 아노말리의 날개 MS? 마이크로소프트? 기록 손상 부분적 기록만 열람 가능. 신호가 날 엄청난 양의 금속 조각이 지형을 따라 널려있는 화물선의 잔해로 이끌었다.
이 신호는 예전에 잊혀진 페어의 기기가 오작동한 결과일 뿐이었을까? 자네들 사이에서 파일럿의 기록이 입력을 기다리며 깜빡이는 걸 발견했다. 기록을 요청한다. 고! 함선의 기록이 표시되는 대신 터미널은 이상한 수열을 뱉어내기 시작한다. 짧은 메시지 다음에 숫자가 이어졌다. 아노말리가 별들을 덮치러 온다. 비행하라. 하이퍼드라이브의 설계도가 메시지의 끝에 첨부되어 있다. 하이퍼드라이브? 하이퍼드라이브 설계도는 이 정도 크기의 화물선용이 아니라 평범한 함선용이다. 누군가가 여기다 일부러 놨다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야, 유색금속 갖고 오길 잘했네.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매하기라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 어, 이거다. 탄소 나노 튜브 있으면 되네요. 그럼 다섯 개 만들어야 되니까. 아. 어? 아, 맞네. 재료가 있어봤자 제가 지금 못 만드는 거죠? 아.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 95,000원이요? 무역 터미널. 아니, 돈 버는 방법을 배우세요가 아니고, 재료는 다 있는데, 제작서만 주면 될 텐데, 누가? 누가 줄까, 제작서를? 이런 데 있을까? 제작서가? 어이씨. 돈 아깝구로. 야, 95,000원이 니 집 개 이름이냐? 공장을 털어요? 공장까지 털어야 돼? 저건 또 뭐야? 아, 암모니아. 됐어? 화물 투하. 되게 뭔가 복잡하네요? 되게 복잡하네? 일단은 이 근처에 있는 것들 조금 회수 좀 합시다. 아, 그거 팔아서? 아, 그러네. 그런 것도 방법이네요. 그 생각은 못했어. 화물포드 스프링 포장? 워프셀을 줬는데? 아! 아, 무슨 방사선이야, 엄마! 나 죽어가는 거야, 지금?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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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방사능 올라간다?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야, 타, 죽는다. 아,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채워지는 거였구나. 어씨, 놀래라. 대신에 빨리 모을 수 있으니까. 많은 양을. 저기도 또 있어요, 화물포드. 가보자. 야, 여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대체? 33,000개요? 와우. 파운데이션. 어? 뭐야? 돈을 줬는데요? 나 7만원 받았어. 야! 야야, 더 찾아, 더 찾아! 잠깐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루시퍼님 거 안 뺏어도 될 것 같아요. 와, 대박! 야, 야, 이거 다 털어. 그니까, 우와, 와, 미쳤다. 그러게요? 오우씨. 제가 여태까지 제일 많이 본 건 나노로봇이었는데, 돈은 처음 봤어요.
야, 화물포드 이거 해자구만. 야, 입구 어딨어? 이거 어디야? 입니다. 나노로봇 줬네 이번엔. 에이, 20개? 야, 이씨, 20개 너무 적다. 야, 우리 행성에서 캐는 게 그거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 20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씨. 그 고장난 로봇만 까도 막 몇십 개 주는데, 아, 30개 정도는 주는데. 강철? 아, 강철로 지금 보호해놨구나. 이건 또 뭐야? 어, 찾았다. 근데 이거 열고 바로 또 튀어야 되는데? 나노로봇 또 20개야. 야이씨. 더 없나? 아, 완전 다 털어버리고 싶은데? 어? 너무 기분 좋은데 이거? 저기 또 있다. 이거 아직 안 본 거잖아. 독성보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허이, 둥글게 둥글게 한판 찍읍시다. 아, 그거 드렸어요 이미.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까 드렸어요. 처음에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서 한참 찾았어. 됐어. 아틀라스 패스로 열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또 나노야? 또 나노야? 거기도 있어요? 아, 아까 저도 보기는 봤어요. 그 막 이거저거 찾으러 다닐 때 있더라고 그런 게. 거기에 통이 두 개나 있었어요. 아틀라스 패스를 여는 거 구하기 힘든 건가 봐. 아틀라스 패스라는 게. 아, 리젠도 돼요? 오. 하다 하긴 뭘 해. 어, 맞다. 야, 여기 있는 것도 이것 좀 하자. 어? 저기 고장난 저거 있어요. 저거 까서 나노로봇 몇십 개짜리 먹자. 어? 또 미확인인데? 이거 표주박 같이 생겼는데? 이게 돌이야? 참네. 아, 새로운 행성에 가면 계속 이런 게 나오지. 아, 맨날 한 군데에만, 한 곳에만 있었어가지고 몰랐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 패슘? 필요없어. 버려. 좋은거! 좋은거 줘. 돈 줘, 돈. 나노로봇? 어, 27개. 이거 봐! 이런 애들이 27개를 주는데. 아까 그 20개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 정말. 어? 뭐야? 개꿀? 사러 가야됐는데 개꿀? 아싸. 하나 돈 굳어, 돈 굳어, 아르르, 돈 굳어. 뭐니? 발음이 안 되니? 돈 굳었고, 아르르. 너무 기분 좋아서 혀가 꼬였나? 아, 쟤네 생긴 게 왜 저래, 근데? 너네 이름이 뭐니? 문이에야? 너넨 또 뭐야? 알리라에우미야? 너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발이 여섯 개야? 오. 등에는 무슨 달팽이 같은 걸. 저건 또 뭐야?
버섯나무야? 체력회복제. 콧노래 부르는 주머니? 저건 뭐야? 저 궁금해서 못 참겠다. 저런 건 궁금해서 못 참지. 콧노래 부르는 주머니가 뭐야? 알부인 진주? 알부민 진주. 진심. 고양이가 날 죽일 뻔. 야야야 죽는다. 야야 잠깐만. 아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저거 배. 고양이는 목숨이 9개라서 괜찮은데 난 안된다고. 난 죽는다고. 넌 또 뭐야? 이게 광물이라고? 참 신기하네. 메로 비싼건가? 버려. 야 진주도 없냐? 야 진주야 저기 또 있어요. 진주야. 알겠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가지고. 오 얘들아 문 열어. 진주네나. 어머 이게 다 돈이야. 돈. 하하하. 개꿀. 이야 45,000원이야. 몇 개 캤다고 45,000원이에요. 대박. 너무 좋아. 준내 행복해. 또 있니? 또 있어? 못 참지. 돈은 못 참지. 진주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콧노래 부르는 주머니가? 와 몇 개야? 6개야? 7개야? 미친 거 아니야? 너무 행복한데? 이래도 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 이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닌가? 아 나오네 나오네. 놀래라. 오른쪽 위에 저게 안 떠가지고 방금 전에. 12개. 와 어떡하니? 야 나 이렇게 부자 돼도 되나 갑자기? 저기 또 있어요. 야 버릴 거 없냐? 오프셀은 아까운데? 나 지금 저거 하는 기분이야. 그 이름 뭐였지? 타르코프. 그래. 해본 적은 없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런 느낌 아닐까? 야야 그래픽카드 얼마야 이러면서 막 CPU 쿨러? 버려 이러고. 지금 둘, 넷, 다섯 개지. 그러면은 딸려서 못 먹거든? 젤리 버려. 아니야 발사체 탄약? 탄약 버리자. 어차피 나 지금 총이 없는데 뭐 쓸데도 없어. 함선이요? 꽉 차있어요. 이미 꽉 차있어요 걔는. 예 yeah.
더 있냐? 잠깐만. 와우. 안 돼, 올라가. 넌 뭐야? 너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뭘 자꾸 이정표 달성이래. 확장적. 내가 50, 어, 뭐야? 내가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돈을 먹은 게 없는데 왜 돈이 이렇게 많아? 뭐지? 잠깐만, 잠깐만. 혹시. 아, 이게 스캔을 하면 돈을 주네? 누가 돈을 나한테 왜 주는데? 와, 몰랐어! 와, 이거 갓겜이네. 아, 진짜요? 와, 이런 정신 나간. 아, 내가 아까 먹은 거 이거 이걸로? 이것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미쳤구나. 아니, 아까 행성 돌아다니다가 박살난 기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맨날 이상한 것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뭔가 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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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다가. 근데 저거였어가지고 오,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달아놨지. 근데 옵션을 보긴 봤는데 그 옵션이 저런 옵션인 줄은 몰랐어. 분석 보상 몇천 퍼센트 그건 봤는데 그게 돈인 줄을 몰랐어요. 와, 대박이네 이 게임. 야, 야, 반물질 버려. 이거 어디다 써? 아니야, 냅둬. 저건 냅둬. 와, 씨. 뭐 버려야 되지? 금 갖다 버릴까, 일단? 이거 버리자. 와, 그게 7000% 돼버리니까 저러는 거구나. 아,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 또 나노로봇 개꿀. 야, 씨. 아니, 그럼 나 이거 지금 진주 캐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어? 이거 뭐하러 캐러 가? 그냥 스캔 때리고 말지. 그래도 캐. 그래도 돈이야. 잠깐만, 야, 탄소는 거기 왜 있냐? 야, 탄소 갖고 와. 독성? 기다려봐. 알았어, 내려갈게. 근데 그니까 돈이 얼마 안 돼도 어쨌든 저것도 돈이야. 이거 약간 뭐랄까, 동수풀 딱 처음 켜서 낚시에 재미 들려가지고 농어 300원 주고 팔고, 아 뭐냐 300원짜리 낚아서 팔고 막 이러다가 어? 저거 된 느낌인데? 갑자기 겁나 비싼 애들 있잖아요. 비단잉어 이런거 3000원짜리 그런거 낚아버린 기분인데? 농어가 이제 돈으로 안 보이는 거지, 약간. 그냥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지. 와, 씨. 나 지금 컬처 쇼크 왔어.
야, 이렇게나 돈이 많은데 이거를 다 캐기가 힘든데? 응? 이제는? 너무 인벤이 터졌는데? 아, 여긴 두 개밖에 없네. 근데 하나밖에 못 캐는데 이제 욕심 그만 낼까? 아니면 이수소 젤리 만들기 쉽죠? 버려. 저거 이수소만 있으면 돼. 그거 우리 행성에 썩어 넘쳐. 막 그렇게 급한 애도 아니야 사실. 여기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한 덩이 내가 봤는데. 아니야, 저렇게 멀지 않아. 아니야, 쟤도 아니야. 아, 또 돈이다. 예. 하냐?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돼도 되나? 아, 이제 그만하자. 그만 캐죠. 올라가자. 두 개가 겹쳐서 있던 게 하나로 보였던 건가? 와, 행복해. 어, 스캔할 거 또 있어. 예, 63,000원. 와, 씨, 어떡하지? 너무 좋은데? 야, 쟤도 돈이야, 쟤도 돈이야. 63,000원! 갈까? 갑시다. 야,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얼마라고? 얘기해봐. 얼마라고? 내가 다 사줄게. 아이, 까짓거 뭐 얼마나 한다고. 에이. 아, 근데 나노로봇은 못 사요 혹시? 나 나노로봇 500개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500개 막 아닌가? 150개였나? 지금 우주정거장에 저거 제트팩 그... 부속으로 다는 거 S급이 하나 떠있어가지고 그거 사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직접 캐는 수밖에 없나? 돈 많으니까 살 수 있으면 좋겠구만. 나노로봇이요, 나노로봇. 아, 아, 지금 서버가 좀 이상했어서. 예, 저한테도 방금 경고 메시지 떴었어요. 그럼 방금 제가 여쭤본 것도 안 늘렸겠네. 아쉽구만. 지금 돌아왔나요 방송? 아직인가? 잠깐 막 계속 막 5초 이러네. 아니 막 인터넷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어, 이제 됐다. 된다, 된다. 내가 직접 보자 일단. 나노로봇 파는 애가 있는지.
그니까 지금 이걸 사고 싶은 건데 566개. 아씨 판매. 나노로봇 받고는 안 파나봐. 나노로봇이 필요한데. 예 됐네요. 됐죠. 루시퍼님 그 나노로봇은 돈으로 못 사요? 무조건 캐야만 돼요? 지금 제가 500개 구할 방법은 없겠죠? 캐는 거 말고? 아... 아쉽네. 캐는 거나 뭐 얘네 대화하거나 얘네가 원하는 아이템 갖다 주거나 그런 거? 갖다 줘서 사는 거? 그러면 쪼랩의 방법은 결국 캐는 거, 주우러 다니는 거. 정확히 말하면 스페이스 아노말리요?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제가 가본 적이 없어. 아 임무! 아 임무요 진짜. 어? 잠깐만. 야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근데 누가 파는데? 나 대화 안 돼서 이것도 못 사는 거야? 저쪽에 있나? 아 저쪽에 있네. 반대쪽. 어. 아 놀래라. 내가 이 정도 점프가 안 되겠지? 아 우즈마켓 단말기요? 아 사람이 아니에요? 젠장. 어? 야 너 처음 보는 애다. 안녕? 우정기요. 좌절. 거래. 우정이란 이름의 선물을 준다. 해독된 사용자 데이터. 인벤이 터져 있어서 터져있는 바람에 선물 날렸어. 아 얼마 안하는거네. 됐어 그럼. 어 아니네 받았네. 수요가 14% 올라가있어. 무친. 야 나 100만원 채우겠다. 어떻게 나 이렇게 부자여도 돼요? 헉, 맞아 여기도 있지. 채웠다 100만원. 어떡하냐. 에헤이 그런 현실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급 슬퍼지니까 100만원 보고 기뻐하게 냅둬주세요 아직. 100만원 보고 기뻐하게 냅둬요 아직. 나중에. 아 참. 아까 저도 보긴 봤어요 1억. 그냥 잊고 있었어 1억이라는 거. 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 정말. 아 아니 근데 아까 그거 아씨 좀 여기서 좀 팔지. 그 S급 Z백 그런 거 여기서 좀 팔지. 아 얘랑은 뭐 안 돼. 아니 그 잠깐만요. 얼만지 좀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정확히. 유창함. 내가 또 유창하지. 한 유창하지.
566개? 근데 내가 253개 있어? 그럼 거의 300개 좀 넘게 모아야 되네? 300개면은 그 고장난 컴퓨터 거기서 전부 다 나노로봇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대충 10개 정도 캐야 되는 거거든요? 10개. 그래, 이거 업그레이드 아까 눌러봤어. 궁금해서. 어? 저장공간 구매는 100만원이네? 100만원? 전재산 떨어서 저장공간을 구매하라고? 하겠냐? 하겠냐, 이씨. 자, 제작 완료합시다. 충전. 아, 여기에 워프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워프셀은 아직 만들 줄 모르지. 반물질 하우징? 그게 이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반물질 좀 더 사갈까? 반물질은 어디서 구해? 아, 반물질 하우징 두 개가 필요한 건가? 반물질. 어, 여기 없네요? 제작된 기술이라 그거? 아닐 거 아니야. 장비 아니잖아. 아, 여기 있네? 아, 유색금속으로 만드는 거야? 오. 아, 그럼 뭐 언제든 만들 수 있겠네. 됐어, 그럼. 사갈 필요 없겠다. 나 반물질 있는데 왜? 된 거 아니야 이러면? 반물질 하우징이란 것도 필요해서? 그럼 아무 행성이나 가서 거기서 해야겠네? 굳이? 귀찮은데? 가자. 알아? 잠깐만요. 어떻게 할까? 저기 가서 지금 이 메인퀘 하면서 나노로봇을 찾아봅시다. 그래보자 한번. 저건 뭐야? 아, 저게 우리 집인거지? 출발.